안녕하세요. 싱어송라이터 김필선입니다. 음악을 하게 된 계기는 그냥 어릴 때부터 엄마도 음악 좋아하고 그러셔서 좀 음악이랑 엄청 좀 밀접해 있다가 이제 중학교 때 학예회에서 노래했을 때 엄청 좀 무대 서는 게 그런 게 좋아가지고 음악하게 됐어요. 우선 편지는 그냥 끼룩끼룩 저 갈매기 운다라는 가사로 시작하는데 그 가사랑 멜로디만 생각났다가 좀 살을 붙여서 점점 그냥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런 노래를 써볼까? 점점 그렇게 살이 붙여져서 쓰게 된 곡입니다. 원래는 부산의 바다에 대해서 그렇게 막 뭔가 좀 문학적인 그런 감상이 없었으면 서울로 올라와서는 좀 글을 쓰거나 노래를 쓰거나 할 때 바다라는 소재를 많이 쓰게 된 것 같아요. 약간 고향이나 그리움을 표현한다고 하면 매개체로 바다를 쓸 때가 있는 것 같아요. 뭔가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거나 할 때 아, 저 어떻게 저렇게 쓰지?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뭔가 마음이 불타오르거나 질투가 느껴지거나 좀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 느낄 때 그럴 때 억지로라도 펜을 잡는 것 같아. 물이라는 거는 빛이랑 맞닿으면 반짝거린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물 하면 뭔가 반짝거린다, 빛이 난다 이런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. 그녀의 삶을 살